부모님은 안 계신가요? 아, 오늘 늦게 오신댔어요. 부부 동반을 어디 가셨거든요. 늦게 오세요? 왜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모기만 어휴. 모기가? 난 모기가. 모기가. 우리 뭐 시켜 먹을까요? 네? 아니, 갑자기.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 뭘 돈 주고 시켜 먹어요? 내가 만들어줄게요. 정말요? 뭐 먹고 싶어요? 아, 대박 씨 요리도 할 줄 알아요? 그럼 생크림 파르페요. 나 달콤한 생크림 파르페 먹고 싶어요. 달콤한 게 또 먹고 싶어요? 네? 매일 먹잖아요. 내가 무슨 매일 먹는다고 그래. 달짝 찌근한 거. 태복 씨 그러면은 이제 뭘 먹어야 되지? 좋아요. 그럼 특별히 경화실에서 요리 만들어줄게요. 정말요? 신난다. 태복 씨 냄비는 여기 있고요. 우리 가스레인지 해가지고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물만 넣으면 되는 간단한 요리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빨리 만들고 싶었어요. 귀찮아서 그러죠? 아니요. 그럼 왜 빨리 만드는데요? 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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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만드냐고요? 이 하찮은 요리 만드는데 경화 씨 보는 시간 뺏기기 싫어서. 넌 나만 봐라. 앉아봐요. 자, 경아 씨, 먹어봐. 경아 씨 먹고, 저도 먹. 경아야! 뭐야? 벌써 들어왔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 그래? 엄마 벌써 오고 그래.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자네 누군가? 요리사입니다. 일요리잖아요. 아니 경아 남자친구 정태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아 너! 내가 이렇게 얄궂은 놈 만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까지 끌어들여? 그만해.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일단 앉게. 과일 먹자. 그래. 자네 직업이 뭔가? 백수잖아. 경아 씨 만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취업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뭐라 쳐 씨부리 싼 너 그냥 진짜. 어? 자네 대뿔도 없으면서 우리 경아 데리고 가려고? 자네 가진 게 뭔가? 어떻게 해? 지뿔 아무것도 없잖아. 가진 거 없어요. 경아 씨가 내 마음을 다 가져가서 전 가진 게 없습니다. 그 아무튼 그 말뿐인 자네한테는 내 딸을 줄 수 없네. 아빠. 그래요. 저 말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말도 못하잖아요. 하긴 해본 적도 없겠죠.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가? 그런 말 못한다고요. 이 조각 같은 얼굴이 모든 말을 대신할 테니까 부럽다. 어차피 하늘에서 벌 받을 테니까. 자네 지금 그건 또 무슨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20년 동안 함께하고 있으니까. 조강민은! 아 부끄러워! 천사! 아니 이만큼 걸려! 부러워! 아 너무 쉬워! 그래 결혼해! 이 돈 가지고 집도 사고! 좋아요? 아니 뭐 그냥 주는데 왜 좋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 쓰는 게 그렇게 좋냐고요? 아 주신다잖아요 그냥. 대박 씨 자존심도 없어요? 아 무슨 자존심이 정말 실망이야. 아, 경아 씨. 몰라요. 경아 씨. 아 몰라 말 시키지 마요. 아, 그럼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태복 씨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들어봐요. 옛날에 사랑해하고 안 사랑해서 살았대요. 근데 안 사랑해서 죽었어요. 그럼 뭐가 남죠?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랑해 하면 태복 씨도 나도 하면서 뽁 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태복 씨 얘기 안 넘어가요. 그럼 사랑해가 죽었어요. 그럼 뭐가 남죠?
사랑해가지고. 그럼 안 사랑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여건 몰랐어! 이거 진짜 생소해! 경아! 아, 진짜! 경아! 아, 어떤 거야! 경아! 너무 좋아! 나도 태복이 사랑해! 태복이! 아! 나 전부 다 죽어버릴란게! 아이고! 아, 내가 무슨 죄를 줬다고 그래요! 야 인마 시끄러워 자식아, 여기가 경찰서 되지만 안방이네 자식아. 어? 나한테 저 보호자 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 저 어디 갔지? 저기요 죄송한데요. 아, 예. 여기 혹시 엄청 잘생기고 터프하고 엄청 착하게 생긴 남자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디 갔지? 경아씨! 태국씨! 여기 있잖아요, 잘생기고 터프하고 착하게 생긴 남자. 태국씨 그래서 경찰서에는 어쩐 일이에요? 아 글쎄, 골목길을 가는데 불량배 17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버스 무임승차했습니다. 야 이건 17번째 엠마. 네가 NMA 버스를 왜 공짜로 타? 아우 때리고 그래요. 태국씨 아우 정말 나이가 몇인데 버스를 공짜로 타요. 무슨 애도 아니고. 애니까 공짜로 타죠. 아 태복 씨가 무슨 애기예요? 등치가 산만한데. 내가 왜 애냐고요? 왜 애기냐고요? 왜 애냐고요? 왜 애냐고요? 경아 씨를 향한 내 마음이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니까. 아 우리 애기 버스 공짜로 탈 죄야? 왜 우리한테 소리를 질러? 아이 부끄러워. 아이 화끈거려. 너무 좋아. 이거 아주 그냥 쌍으로 미쳤구만. 쌍으로 미쳤어 아주 그냥.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주소 작성해야 되니까 앉아. 자 묻는 말을 똑바로 답해요. 에이. 자 이름 김경아 남자친구. 엠마 네 이름 정태복 아니야. 자식이 나이 경아보다 3살 많은 궁합도 안 보는 나이. 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진짜 이씨. 야 주소 경아씨 집에서 왼쪽으로 돌아. 야야야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뭐 엠마. 자식이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태복씨 왜 그러세요? 경찰서에서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똑바로 말했잖아요. 아니 뭘 똑바로 말해요? 뭘 똑바로 말했냐고요? 뭘 똑바로 말하냐고요? 뭘 똑바로 말했냐고요? 뭘 똑바로 말하냐고요? 제 얘기만 하셨잖아요. 나한테서 네 이야기 빼면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의 모든 것. 똑바로 말했는데 왜 그래? 내가 친 거야. 완전 무죄야 무죄. 석봐. 경아. 아유 부끄러워. 아유 뜬거려. 너무 좋아. 아나 진짜 이 사람들 장난하네 진짜. 아가씨 아가씨 자꾸 이런 식으로 손 안 피우면은 저기 아가씨도 저 공무집행 방해죄도 저기 체포될 수 있어. 조심해.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래? 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범죄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엠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이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이냐고. 전 세계 모든 여자가 당신에게 구속되고 싶어 범죄를 저지를 테니까 꽃미남 변호사. 야 버스 그냥 타! 경찰차 가죠! 형님 나 잘생겼어. 형 나 터프해. 동생 난 너무 좋아. 아, 당신 경찰서 오지 말아요, 태복 씨. 경아 씨, 응? 잠깐만요. 당신을 체포한다. 왜 그래요? 난 경찰, 경아 씨는 죄인. 나의 마음을 빼앗아갔으니까. 아, 이 사랑의 수갑으로 경아 씨를 체포할 거야. 아이 몰라요. 난 죄인. 태복 씨, 이게 좀 아픈 것 같은데. 아 그래? 예, 좀 풀어주세요. 예. 나는 죄인. 난 경찰. 태복 씨 마음을 뺏었으니까. 난 경찰. 태복 씨. 난 언능 좀 풀어주세요. 예. 풀어줄 수 없어요. 아니 왜 풀어줄 수 없어요? 이거 혹시 열쇠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열쇠 있어요! 근데 절대 풀어줄 수 없어요. 아니 열쇠가 있는데 왜 못 풀어준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 풀어줄 수 없냐고요? 왜냐고요? 그래요 왜냐고요? 이 사랑의 수갑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이별뿐이니까. 풀어주지 못해 미안해. 괜찮아! 안 풀어도 돼! 평생 이러고 살 거야! 너의 죄명은! 태복 씨 마음을 뺏은 죄! 죄값은! 평생 무기징이야! 어디서? 태복 씨 너무 기대된다.
태복 씨, 오늘요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당연히 알죠. 오늘이 어떤 날인데? 태복 씨. 오늘 경아 씨 월급 날이잖아요. 저 용돈 좀 줘요. 아니 용돈이 하나도 없어. 뭐예요? 태복 씨 정말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요? 내가 경아 씨 사랑하는 날 중에 하루인가? 아, 그거 말고요. 또 있잖아요. 아, 경아 씨 아름다움이 기네스북에 오른 날. 태복 씨 그것도 말고요. 아, 그럼 무슨 날인데요? 이씨, 저 오늘 생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속상해. 경아 씨, 아, 생일이면 진작 말을 했어야 알죠. 그럼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 집에 갈 거예요. 아, 태복 씨 지금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쉴 거라고요. 아, 내 생일인데 집에 왜 가신다는 거예요? 집에 왜 가냐고요? 집에 왜 가는데요? 집에 왜 가냐고요? 집에 왜 가는데요? 부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리고 경아 네가 태어난 날. 네? 모두 다 국경일이니까. 오늘 내 단순 일이야. 집에 가. 야, 집에 가서 쉬어. 경아. 경아. 아유, 끈거려. 너무 좋아. 경아 씨. 단순 일. 내가 경아 씨 생일도 못 챙기는 그런 나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태복 씨 그래서 선물 준비하셨어요? 준비 안 하셨군요. 경아 씨 인형 좋아하죠? 어머, 인형 갖고 오셨어요? 눈 감아봐요. 잠깐만요. 곰인형? 강아지 인형? 역시 우리 태욱 씨 최고야. 눈 감아요. 경아 씨만을 위한 인형. I love you. I love you. 이거 말고요. I love you. 아니, 이런 말로 하는 선물 말고 눈에 보이는 선물 없어요? 아니, 뭐야, 다른 남자. 경아 씨, 응? 여기 앉아봐요. 그리고 손 내밀어봐요. 어머, 손이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실반지잖아요. 아이씨, 태복 씨 이게 뭐예요? 선물이라면서 이게 뭐예요? 경아 씨 선물 여기 안 보여요? 선물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경아 씨 선물. 네? 어, 반지잖아요. 생일 축하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니까. 어? 잃어버리기 싫어. 아우 시끄러워요. 아우 정말 속상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뿐이고. 태복 씨 사실은 내 생일 까먹었던 거죠? 내가 속을 줄 알고 이제 안 속아요. 경아 씨, 경아 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 밤새도록 경아 씨 위해서 노래 찾았단 말이에요. 무슨 노래요? 이거 앉혀봐요. 경아 씨를 위한 노래. 저를 위한 노래요? 들어봐요. 이게 뭐예요? 좋긴 한데 그냥 팝송이잖아요. 이게 왜 그냥 팝송이에요? 경아 씨를 위한 노래잖아요. 이게 어째서 저를 위한 노래예요? 이게 왜 경아 씨를 위한 노래냐고요? 이게 왜 저를 위한 노래냐고요? 이게 왜 경아 씨를 위한 노래냐고요? 이게 저를 위한 노래냐고요? 잘 들어봐. 생일 생일 경아 오늘 생일인데. 밤새도록 이거 내가 찾은 건데 왜 네가 찾았다 그러는 거야? 왜? 어? 남의 아이디어를 갖고 이 자식아! 그깟 아이디어 하나 썼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깟 아이디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냐고요?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요? 뭐라고 했어? 개그 콘서트의 모든 아이디어가 당신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개그의 신.